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되 기업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산업진흥원 크리에이티브 보스, 일명 크포의 멤버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멋진 남녀가 되기 위한 조언을 드리는 유튜브 채널 생쇼를 운영하고 있고요. 크포의 2기 멤버로서 지금껏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쌓은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여 편 정도의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해 왔는데요.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숫자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꿀팁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크포의 브랜디드 컨텐츠는 공고가 뜨면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기획안을 제출하고 그 중에서 업체가 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제품보다는 나와 내 채널의 특성에 맞고 내가 스토리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웰빙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 관련 제품들도 많이 리뷰를 했는데요. 기획안 작성에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를 잘 잡고 그것이 기업의 생각과 맞았을 때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도 영상의 퀄러티나 또 스타일을 보고 선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기획안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셨나요? 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재빨리 업체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업체분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을 안 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대도 크시고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서 기업이나 상품의 정보와 셀링 포인트, 유의사항, 강조점 등을 전달받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대면 미팅을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화나 이메일로도 충분히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업 담당자분들이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방향과 컨셉을 충분히 소통하고 컨펌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컨셉이 정해졌으면 스크립트를 쓸 텐데요. 이때 내가 이 상품을 만든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애정을 가지고 상품을 봅니다. 왜 이 상품이어야지? 차별점은 뭐지? 생각해 보시고요. 기승전결을 생각하면서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내 개인적인 경험담을 적절히 섞어서 컨텐츠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보내면 기업 담당자분께서 수정사항 등을 전달해 주실 텐데요. 내용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스크립트 단계에서 확인 후 컨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은 한번 제작하면 수정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숙지시켜 드려야 나중에 이 수정 문제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편집이 시작되면 데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간에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궁금하기 때문에 기다리시기 전에 미리미리 소통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까지 완성본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되시고 나중에 불만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영상 제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며 가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 한 후 링크를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수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정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최종본을 채널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송부해 드린 다음에 좋은 피드백과 반응이 있으면 잘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결론은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되 기업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가 먼저 전심을 다해야 하는데 궁금해하기 전 먼저 소통하고 데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대표의 마인드로 내 상품이다 생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크포 채널과 생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